그리고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자, 좀 전에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만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지? 왜 그러지? 라고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고 또는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조금 설명이 별건 아닌데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 것 같네요. 너무 TMI였나 싶기도 한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다음을 증명을 했어요. 두 직선이 직교할 때 또는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씨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더욱더 쉬운 방법을 가지고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뭐 미래행 교과서나 등등의 수학 교과서에서 증명 방법이고 이번 방법은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얻어낸 방법입니다. 물론 누구든 이제 수학적인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증명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은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증명을 준비했습니다. 이쁘게 봐주고요. 끝까지 봐주세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삼각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요 녀석 이제 가로의 길이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세로의 길이가 만약에 B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와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리고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보내버려요. 요렇게 보내어 버리면은 자, 좀 전에 제가 이 점의 좌표를요 A, B로 부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두 합동인 삼각형에서 요 녀석의 길이가 지금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가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가 B라고 했으니까 자연스럽게도 요 녀석의 길이는 B고요. B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는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는 B, A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B, minus A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만약에 2,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가 2니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자, 왜 B, A가 아니고 B, 마이너스 A가 되는지 숫자를 보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숫자 지우고 자, 숫자를 지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녀석 어떤 녀석? 자,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Y는 mx 플러스 y는 a분의 bx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이 헛나와? 자, 이거 지우고 헷갈리니까. 왜요? x가 a만큼 증가할 때 y가 b만큼 증가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녀석도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x가 b만큼 증가할 때 y가 마이너스 a만큼 증가하니까 y는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a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두 합동인 삼각형에서 저 위에 나와 있는 연두색의 요 녀석의 각이 세모고요. 요 녀석의 각이 네모라고 합시다. 뭐 표기법은 원래 각 세모 더하기 각 네모 이렇게 하는데 귀찮으니까 지우고 그냥 세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가 몇 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90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90도예요. 그래서 요 90도가 나와 있으니까 남은 세모 더하기 네모는 90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고로 자, 얘가 세모니까 얘가 세모고, 얘가 네모니까 얘가 네모고. 고로 세모 더하기 네모니까 요 녀석은 몇 도다? 90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래? 미안해요. 결론 바로 나와버렸네. 그래서 얘가 90도고,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기울기가 어떻게? 요 빨간 녀석이 A분의 B고, 파란 녀석이 어떻게 된다?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슨 그래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다음의 결론을 우리는 도출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슨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가슴으로 와닿게 머리로 와닿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도 충분히 보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의 수학적 실력이 충분히 신장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외워서는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까먹을래 까먹을 수가 없어. 너무 자주 나오니까.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적 실력을 더욱더 많이 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만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지? 왜 그러지? 라고 한번 스스로 자문해보고 또는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뭐 조금 네, 설명이 별건 아닌데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는 것 같네요. 너무 TMI였나 싶기도 한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